케이프투자증권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은 4원 올라서 1,154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 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계속 이렇게 상승 압력을 받겠습니까? 외환 시장은? 일단은 뭐 1,150원 선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좀 이전에 그 대유행 시기 때와는 다르게 뭐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활동 정상화가 좀 지연될 거다라는 우려 결국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심이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중국 당국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중화권 증시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좀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조선업의 이제 수주 소식도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어쨌든 좀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이제 원화의 그런 약세 압력을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디커플링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국내 수출 기업들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공급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원달러 환율의 좀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60원 선을 단숨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1,160원 선이 좀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7월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제 7월 뒤 FOMC 회의 결과도 확인이 될 텐데 6월 회의 때와는 좀 다르게 어쨌든 매파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경기 쪽에 무게를 두는 어떤 연준의 스탠스가 재확인이 된다면 어쨌든 달러화의 좀 강세폭이 좀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레인지 자체는 좀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상하단이 높아지는 흐름이 연출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140원 선의 좀 공방이 좀 당분간 펼쳐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우리 기업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정 레인지 수준은 어느 정도 선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놓고 보면 어쨌든 1,150원 선에서 좀 그러니까 1,160원 선이 넘어가지 않는 선, 그러니까 1,150원 선에서 좀 상단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는 시그널이 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수출 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어쨌든 좀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1,1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증시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도 조금 한풀 꺾여야 될 그러니까 꺾이는 것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고 1,150원 선보다는 이제 1,100원 선으로 이제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야지만 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해서 기쁘지만 환율 움직임이 계속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 출발에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오늘 중국 증시 전망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규제 리스크가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뭐 추가적인 좀 낙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규제 리스크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중국 증시가 좀 단기간에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그런 우려 자체는 이제 물론 중국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중국 당국이 사실상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완전한 긴축보다는 조금 유연한 통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계속 좀 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지난주부터 사실은 이제 이런 규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 증시에는 조금 좀 좋지 않은 영향력이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화권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당분간은 좀 조정 장세를 좀 연출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